204,2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JNTC입니다. JNTC는 동사는 휴대폰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강화 유리 사업 부문과 휴대폰용 커넥터 사업 부문으로 구분됨 동사의 제품군은 커넥터, 휴대폰 커버글라스, 카메라 윈도우 등 3개 제품군에서 웨어러블, 차량용, 폴더블용 초박마귀리, UTG 등 6개 제품군으로 확대될 예정임 현재 대부분의 생산은 100% 자회사인 베트남 법인에서 진행되며 국내 법인에서는 품질 및 연구 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1996년 11월 전기, 전자부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3D 커버글라스 및 커넥터 등이며 2019년 스마트폰용 키리스, 킬러스, 커버글라스 양산을 시작, 폴더블폰용 커버유리 개발도 진행 중임. 대시 임가공 용역 업체인 주 코메트와 중국 청도 소재의 커넥터 판매법인, 베트남 소재의 강화유리 제조법인을 종속기업으로 보유. 재무 대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중국 스마트폰 시장의 위축과 삼성전자의 출하량 감소 등으로 커버글라스의 수주가 부진하며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강화유리 부문의 가동률 하락 등에 따른 고정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 손실 규모 전년 대비 확대, 법인세 환급에도 지분법 손실 증가 등으로 순손실 규모 확대. 대시 중국 리오프닝 효과에 따른 스마트폰 시장의 수요 회복과 스마트워치용 글라스의 해외 고객사 확보, 차량용 강화유리 시장의 진입 등으로 외형 회복 가능할 듯. 2023년 7월 7일 기준 장마감 JNTC의 시가총액은 4,61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JNTC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54위입니다. JNTC의 상장 주식수는 5,784만 8,446주입니다. JNTC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JNTC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6.2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5.8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016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86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0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89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33배, 6,01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12,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49번지억 원, 마이너스 307억 원, 마이너스 44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594번지억 원, 마이너스 336억 원, 마이너스 588억 원입니다. JNTC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56.06% 쌓인이고 유보율은 1019.1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26.71이며 전일 대비해서 29.58-1.26%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7.27이며 전일 대비해서 3.26-0.37%